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이 시작된 어제 하루 동안에만 100만 명이 넘게 접수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 놓치지 않아야겠죠.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신청과 지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오늘 오전 9시 기준 소상공인 101만 명에게 1조 4천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지급받은 건데요. 어제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었고 오늘은 짝수가 신청할 차례입니다.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정도부터 입금되고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내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될 예정인데요. 내일부터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상관없이 모두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정 기자,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지원 대상은 맞는데 신청이 안 된다 또는 뭐 원래 정해진 지원금보다 액수가 적다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는 지자체와 국세청으로부터 1차로 받은 명단에 해당 업체가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추가 명단을 받아 오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25일에도 지원 대상 명단에 없다면 지자체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상인 스키장 내 매점 등 겨울 스포츠 관련 시설과 숙박시설, 지자체에서 추가한 영업 제한 업체의 경우도 25일부터 지급됩니다. 영업 제한을 받지 않는 가게의 경우 사정이 좀 복잡한데요. 앞서 이미 새희망 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선지급 대상으로 빠르게 지급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난해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해 부가세 신고가 끝나고 3월 이후 지급되는데요. 다만 정부는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엔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